지금 북한 김정은 똥군기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북한 보위원들 권총까지 꺼내들어 인민군 집단 난투구까지 터졌습니다. 또한 북한 탈북민들 지금 확 바꿨습니다. 새로운 강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소식들을 더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북한이 왜 김장 전투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김치를 담그는 것일까요? 한국은 평균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kg 정도의 김장을 담그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4인 기준으로 평균 800kg 정도의 김장을 담그지요. 그런데 많은 좀 능력이 되는 가족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톤 정도도 김장을 담그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배추와 무, 김장을 담글 배추와 무를 얼마나 확보하는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 배추 전쟁 터졌습니다. 보위원들 권총까지 꺼내들었으며 인민군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성산 감독, 정성산 TV에 알려드립니다. 북한 평안북도 R 소식통과 황해남도 R 소식통의 소식으로 지금 현재 북한이 배추 전쟁 터졌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철에 돌입한 북한이 지금 질 좋은 배추와 질 좋은 무를 확보하기 위해 그야말로 사투입니다. 평안북도 박천군 알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며칠 전에 박천군에 북한의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이 화물차를 타고 나타나서 이 지역에서 가장 질 좋은 배추밭, 무밭으로 가더니 가지고 온 빨간색 끈을 배추밭 주변에 쳐놓더니 당에서 허락을 받았으니 여기에 있는 배추와 여기에 있는 무는 우리 평안북도 국가보위성이 다 가져갈 것이다 라고 언포를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이 미리 지정을 해놓은 여기에 배추밭, 이 배추는 이미 평안북도에 있는 모 상업관리소 돈주에게 팔린 배추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추를 키운 협동농장의 간부가 이 배추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미 평안북도에 있는 상업관리소 지배인과 일꾼들, 돈주에게 다 팔린 배추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처음에는 그러냐 하더니 보위원들이 여기서 철수하자 하고 철수하는 듯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밤이 되었습니다. 협동농장의 간부가 야밤에 갑자기 이 전조등이 보이고 차들이 어느 한 배추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허겁지겁 책임 일꾼이 노농 조기대 대원 3명을 끌고 급하게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이 가고 있는 그 배추밭으로 갔습니다. 차가 한참 빨리 도착한 이후에 차에 타고 있던 보위원들이 갑자기 그 배추밭에 배추를 사정없이 뽑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없이 배추를 뽑은 보위원들은 그대로 차 위에다가 그 배추를 싣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명 정도의 보위원들이 순식간에 배추밭 여러 곳을 헤집으며 질이 좋은 배추들을 골라서 차에 실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농장의 책임 일꾼과 노농 조기대 애들이 달려와 보니 충격적으로 보위원 30여 명이 승인도 받지 않고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평안북도 상업관리소 지배인과 돈주에게 팔린 수많은 질 좋은 배추들을 몰래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의 책임 일꾼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이거 보라요. 보이연 동무들 여기에 배추는 배추밭에 이 배추는 이미 얼마 전에 다 팔린 배추인데 이렇게 도둑질하면서 망탕망탕 뽑아서 차에 실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국가보위성 보이연 동무들이 할 행동입니까?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합니다. 농장 책임 일꾼의 소리와 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고함에도 끝도 안 하고 보이연들이 계속해서 배추 도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책임 일꾼이 무장을 한 노농조기 대원들과 함께 그 배추밭 한가운데로 들어가 배추를 도둑질하는 보이연들의 팔을 잡으며 도둑질 그만두라 그만두라 이 배추는 다 팔린 거야 그만두라 그만두라 하니까 갑자기 몇몇 보이연들이 권총을 빼 들고 달려오더니 야 이거 보라 협동농장 너 간부야? 우리 우리 평안북도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이야. 이 지역에 있는 질 좋은 배추는 이미 우리가 뽑아가도 된다고 우리에게 배정됐다고 이미 당 중앙에서 당위원회에서 받은 거야. 그러자 농장 책임 일꾼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면서 주머니에서 배추가 팔린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보라요. 이 배추는 벌써 열흘 전에 평안북도 상호관리소와 돈주에게 팔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 평안북도 당위원회에도 제출이 된 겁니다. 똑똑히 보라요 하고 손 덴지를 비춰주며 그러니까 프레시를 비춰주며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기대원들도 소리를 지르며 보이연 동무들 배추 그만 두둑질해라 두둑질해라 하고 노동조기대원들이 소리를 지르자 다른 안전원도 갑자기 권총을 빼들고 야 너 뭐야 뭐라 그랬어 너 뭐 도둑놈 보위원들 보고 도둑놈이야 이 하면서 빼든 권총을 농장 책임 일꾼과 노동조기대 대원들의 이마에 대고 땡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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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쏴쏴 이게 어따 대고 우리는 이미 당에서 허락을 받은 우리 보위원들 보고 무슨 도둑놈 책임 일꾼이 차분하게 도둑놈이라고 한 거 죄송합니다. 근데 이 배추는 다 팔렸으니 그만하고 차에 실은 것만 가지고 가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보위원 두 명이 노동조기대가 들고 있던 총을 딱 빼더니 개머리판 북한에 이제 총박죽이라고 그러죠. 개머리판으로 농장 책임일꾼을 딱 개머리판으로 까더니 노동조기대 두 명 달려오니까 걔네들도 까고 쓰러뜨렸습니다. 결국 농장 책임일꾼과 보위원들 총을 뺏긴 채 도망가야 했고 밤새껏 국가보위성 보위원들은 그 주변에 있던 질 좋은 배추와 무를 싹 다 도둑질해 갔다라는 게 평안북도 알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자, 또 다른 소식통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황해도의 알 소식통이 전한 소식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인민군 군인들이 김장철, 김장을 담그기 위해 몰래몰래 조를 모아서 배추와 무를 도둑질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전 지역의 배추, 그 배추밭에는 첫 번째 질 좋은 배추밭에는 가로 열고 평안남북도 배추 질 좋은 배추와 무는 첫 번째 중앙당 당기관에서 우선 가져갑니다. 두 번째 질 좋은 배추와 무는 국가보위성 또는 사회안전부가 가지고 갑니다. 세 번째로 배당이 된 게 인민군대입니다. 그런데 함경남도에 있는 모 부대의 대대장이 밤에 4명에서 5명씩 조를 모은 이후에 대대의 후방사업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겠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이번 염장무와 염장김치 또 염장배추를 많이 담궈야 한다. 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그날 밤총
180명 정도가 평안, 아니, 황해남도의 땡땡 지역 배추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배추밭은 국가 보위성과 사회 안전성 할당이 된, 그래서 국가 보위성 보위원들과 이 안전원들이 이 노동조기대원들을 고용을 한 이후에 무장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장을 한 그 배추밭에 돌진을 한 약 180명 정도의 인민군 군인들이 한순간에 몽둥이를 들고 또 마대짜리에 돌을 들고 휙휙 돌리면서 달려오자 사회인민보안송과 사회안전송에 할당된 그 배추밭을 지키던 노동조기대원들 7~8명이 겁을 먹고 도망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장과 그 이하 중대장이 야밤에 대대적으로 배추와 무를 뽑으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배추와 무를 도둑질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반대편에서 수많은 인민군 군인들이 몰려오면서 그쪽에서도 배추와 무를 도둑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대장 및 중대장 군관들이 먼저 도둑질에 참여한 이 군관들이 거기 누구야? 여기는 우리가 지금 배추하고 무 가져가려고 지금 우리가 이 경비원들까지 다 밀어냈는데 너희 뭐야? 하니까 상대 쪽에서 우리도 좀 도둑질 같이 해먹자 뭐 이런 말이 오가다가 갑자기 먼저 침투한 인민군 군인들이 몇몇이 바닥에 있는 돌을 들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반대쪽에서 무와 배추를 도둑질하던 인민군 또 다른 부대도 돌 던진 새끼 누구야? 돌 던진 놈 누구야? 하더니 걔네들도 돌을 던지기 시작하더니 온 양쪽 인민군 군인들이 서로가 돌을 들고 던지고 맞고 던지고 맞고 터지고 얻어 터지고 피 나오고 뭐 그러다가 결국은 이 맞붙었는데 10수명이 그 배추밭에서 아예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는 사이에 먼저 도망을 간 노동조기대 국가보위성과 인민 사회안전송에 손전화로 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신고를 받은 사회안전원들이 차를 타고 10수명이 와서 너희들 다 체포하겠어. 너희 배추 도둑놈들 다 체포하겠어 하면서 공포탄 쏘고 난리가 났는데 그 사이에 대대장들과 중대장들 또 소대장들 군관들은 먼저 빠져나가고 끝까지 싸움을 했던 40여 명의 인민군들 집단 난투극을 벌린 마지막까지 싸운 그 인민군 약 40명 정도를 이 안전원 사회안전원들이 현장에서 집단으로 족쇄를 철곡철곡 채우며 체포를 했습니다. 이때도 사회안전원들은 권총을 딱 꺼내 들고 우리는 이런 도둑질을 하면 총을 쏴도 좋다라는 김정은 원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회안전원들이야. 너희 도망가거나 또 싸우고 그러면 방아쇠 땡기겠어.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라고 황해남도의 알 소식통은 인민군 황해 2군단 소속의 발군 군관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지금 현재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인민군, 또 인민들까지 나선 이 배추전쟁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사람들이라면 탈북민들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북괴 김정은이가 중국 감옥에서 체포되어 있던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킨 후에 지금 북한 국경 근처의 보위부에서 얼마나 지금 고문과 또 이 자백을 받아내고 있습니까? 탈북민 하면은 김정은이가 경악을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탈북민들이 바꾼 북한 결혼 문화의 역사. 또한 지금 현재 새로운 강족이 등장을 했으며 북한 보위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동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에서 배우작감 1순위는 한라산 줄기, 탈북민 가족 선호,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인식 자리 잡혀 코로나 겪으며 결혼식 간소화하는 문화도 확산. 자,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때나 뭐 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돈주들이나 또 이 보위원들 나아가서는 군관들, 당 간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가족이 결혼 배우자감 1순위였는데 완전히 바뀐 충격적인 소식. 북한의 결혼 문화를 그 역사를 탈북민들이 바꿨습니다. 이른바 한라산 줄기라고 불리는 탈북민 가족들이 북한에서 결혼 상대로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선호하는 배우자감도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데일리 NK에 최근 중매를 할 때 한라산 탈북민 최근 중매를 부탁할 때 한라산 탈북민 한라산 줄기와 연결해 달라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한라산 줄기 남조선에서 돈 보내는 가족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손오공이라고 손전화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많았다라며 또 장사하는 집이나 화물차 배터리, 배터리 만들어서 파는 집이나 보위원, 군인, 무역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을 결혼 상대로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니 뭐니 해도 남조선에 있는 탈북민 한라산 줄기가 최고라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권력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결혼 상대로 선호됐지만 지금은 탈북민, 특히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 한라산 줄기 가족이 결혼 배우감 1순위로 꼽히고 있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가족으로부터 큰 돈을 전달받을 수 있는 탈북민 가족이 무역 일꾼이나 장사꾼보다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다는 인식이 자리 잡혔기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민족 반역자, 배반자, 역적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멸시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워낙 탈북민 가족들이 많아진 데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탈북민 가족들을 선망하는 분위기까지 생겨났다는 전언입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는 탈북민들이 북한 결혼 문화 역사의 흐름을 바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북한에서는 코로나로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르는 문화도 확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옛날에는 신랑 집과 신부 집에서 각각 결혼식을 따로 하면서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서 국수도 나누어 먹고 밤새 춤을 추면서 즐겼지만 지금은 결혼식을 한 번만 한다라며 결혼식도 아주 친한 사람들만 불러서 밥 한 끼 먹고 사진 찍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마저도 여력이 안 되면 모형으로 혼례상을 차리고 혼례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신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식 비용도 줄어들고 있다라며 소식통은 예전에는 결혼식에 위안하로 3만 위안 하나 약 540만 원까지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3천 위엔 약 한국 돈 54만 원이면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소식통은 결혼할 때 5장 6기, 5장은 옷장, 이불장, 잔장, 책장, 신발장, 6기는 TV 수상기, 냉동기, 세탁기, 녹음기, 사진기, 선풍기를 다 해가는 것은 옛날 얘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결혼을 늦추는 청년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과거 북한 여성들은 23세에서 26세가 되면 대부분 결혼을 했지만 근래에는 30대가 넘어가도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서른이 넘도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고 혼자 사는 처녀들이 동네마다 있다라며 요즘은 돈 버는 게 더 중요하니 결혼을 빨리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정성산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또 다른 새 강적이 등장을 했습니다. 현재 평양시를 포함해 북한 곳곳에서 이 새로운 강적 때문에 북한 김정은과 북한 국가보위부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김정은이가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중국산 신형 선전화기였습니다. 중국산 신형 선전화기에서 이 북한의 2030 젊은 청년들이 많은 문물을 깨우쳐서 중국의 신형 선전화기를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이 잡아들이기도 했고 선전화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지만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북한 청소년들 중에서 요즘 특히나 8월달 이후에 풀린 MP3 플레이어 이 재생기 때문에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코로나 봉쇄가 끝나고 국경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지금 현재 2018년경부터 밀수꾼들이 유통을 시켰던 음악 동영상 재생기 MP4, MP3와 또 MP4 이 플레이어가 지금 평양과 대도시에 이 암암리에 팔리기 시작하면서 김정은이가 또 한 번 난리가 났습니다. 이 MP4 플레이어는 크기와 생김새가 손전화와 매우 비슷하게 생겨 겉으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을 재생할 수 있고 외부 저장 장치도 이용할 수 있는 등 기능적인 면에서는 판형 컴퓨터, 태블릿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은 중국 인민폐 500위엔 68.39달러 정도에 팔리는 북한산 판형 컴퓨터보다 저렴합니다. MP4 플레이어는 장마당에서 중국 인민폐 180위엔 정도 25달러 정도 되려나요? 또 많게는 300위엔 약 42달러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화면이 작고 저장 용량이 16기가 이하인 제품은 중국 인민폐 180위엔에서 230위엔 어찌되었든 이 지금 MP4가 평성에서부터 퍼졌는지 또 양강도에서부터 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한의 청소년들 엄마한테 이 MP4 사달라고 난리를 치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아서 MP4를 사는 북한의 청소년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추기도 쉽고 친구들끼리 서로 영화나 음악, 한국 이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들을 서로 교환하며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이 새로운 신형 강자가 되어버린 MP4 플레이어. 엄마들은 좀 힘들어하지만 이에 북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유행에 빠릅니까? 평양과 평성, 신의주, 원산, 뭐 양강도, 해산, 북한 곳곳에서 지금 MP4 플레이어가 이슈를 타고 있으며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대대적으로 감시를 하라고 하지만 또 잡아들이라고 하지만 이제 10대에 불과한 북한 청소년들 수십만 명을 어떻게 다 잡아들이냐라며 이 평성에 있는 보위부 출신의 R 소식통은 이제 하다하다 중국산 MP4 새로운 강적이 또 등장해서 우리 보위원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현재 북한 곳곳이 난리가 났다라고 평성의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는
평양시 내부에 있는 R 소식통도 전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R 소식통은 현재 중앙당 간부들의 자녀 부부들, 2030 자녀 부부들의 애들도 MP4 플레이어에 지금 완전히 맛이 간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는 유튜브가 애들을 키운다라고 하지요. 여기 평양의 당 간부 애들은 바로 MP4 플레이어가 키운다고 할 만큼 지금 이 MP4 플레이어는 북한 곳곳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이것을 잡겠다고 하지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잡을 수 없단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류에 이어 이런 MP4 플레이어가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을 발칵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